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게임은요, 사진만 보고 자신이 있는 위치를 지도상에서 이렇게 딱 정해서 특정해야 되는 게임이고요.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수가 높아집니다. 이거 추리력과 논리력 이런 거 향상에, 그다음에 지리감각 이런 거 향상에 도움이 돼요.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자녀가 있으신 분이나 또는 뭐 부모님하고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이거 다 같이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야. 아, 나는 여기인데 엄마는 아, 여기라니까 여기라니까 해가지고 딱 쏙 또더 맞은 사람이 그죠? 치킨 내기 뭐 이런 거 그죠? 진 사람이 치킨 내기 하고 이런 거 하면 재밌을 거예요. 그죠? 자, 저는 하지만 고독하게 혼자서 이 지구와 싸움을 합니다. 자. 오늘의 도전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은 몇 명이나 도전을 했나 봅시다. 지금 260명이 도전했고, 최고 점수는 지금 1등은 얘네요. 24,998점. 25,000점이 만점인데, 이 사람 24,998점. 이야,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는요, 2만 점만 넘어도 그냥 뭐, 2만 점 넘으면 진짜 엄청 잘한 거고요. 15,000점 넘으면, 아, 뭐, 괜찮다. 괜찮다 정도. 네. 아, 잘했다. 15,000원. 만점 넘으면, 아, 그냥 오늘 쏘쏘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오늘은 어떤 장소가 나올까 봅시다. 5라운드로 돼 있어요.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장소는 어디일까요? 자, 벌써 딱 그게 나오네요. 예. 저기, 표지판이 딱 나와서 알수 있는데. 마틴 로드. 것 같은데요. 그쵸? 2분의 1 마일. 마일로 돼 있으니까 무조건 미국입니다. 무조건 미국이고요. 딱 보니까 뭔가 남쪽인 것 같았는데 보니까 침엽수도 있는 것 같죠? 온대 지방이고. 야, 이게 뭡니까? 이게 사막처럼 돼 있기도 한것 같기도 한데. 와, 이게 뭡니까? 그랜드 캐년 같은 건가? 이거? 이게 뭐죠? 이게? 와, 진짜 이국적이네요, 여러분. 와. 이거 어딥니까, 여기 여러분? 유타, 이런 데인가? 유타? 유타주? 저기 또 표지판이 있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미국은 너무 넓어서, 여러분, 되게 어려워요. 가서 보자. 스프링 캐년, 캐년? 웨스트. 그랜드, 무슨 협곡이 있는 지방인데. 덴버 같은 데인가? 이거는 빨리 찾아봅시다. 마틴 로드. 그리고 이런데, 유타 이런데, 덴버 이런데 아닐까요? 캔사스? 와이오밍? 콜로라도 스프링스, 덴버 같은데, 볼더. 러블랜드. 스털링. 위고, 세이버트, 버링턴. 잘 모르겠네요, 그쵸? 그리고 또 약간 협곡이 있는 지금 저런 데가 어딜까요, 여러분? 유타주인 것 같아요, 유타주에. 구유림. 솔트레이크 시티. 야, 잘 모르겠다. 덴버나 유타? 유타의 덴버? 덴버는 이쪽이고. 나바호 자치국? 애리조나? 지 여러분 잘 모르겠는데. 라스베이거스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 몇점 한번 찍어볼게요. 4539, 144km밖에 안 떨어졌네요. 어디냐? 비슷한, 오우.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비슷한데 찍었네. 여기 보니까 진짜 산맥이 이렇게 있네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헬퍼라는 데가 여기구나. 야, 헬퍼라는 데가 여기였습니다. 그쵸? 스프링 캐년, 이렇게 캐년이라고 해서 협곡이 있네요. 되게 아름다운 지방이네요, 여러분. 와, 이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있구나. 야, 미국은 정말 여러분 엄청 넓고요. 아름다운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 미국 대단한 나라예요. 진짜 좋은데, 입지가 너무 좋은데 있어요.
자,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여러분. 아, 딱 보니까 좀 약간 못 살고, 아, 좀 그런 느낌이죠. 글자가 잘안 보이네요. 난민인 것 같기도 한데, 원색이 가득하네요. 약간 뭐 자메이카 풍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여자 수가 있는 거 보면 열대인데 아프리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와, 이 가난한 거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엄청 가난하죠. 야. 근데 이거 아프리카가 넓은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 문자를 보고 어느 나라 말인가 봅시다, 한번. 프랑스 말이면 세네갈 같은 데일 테고. 와, 이거 보십시오. 가난한 야자 수가 있고. 오메가 호텔 컴플렉스라고 돼 있는데, 도크 베코브 로드, 콜트 글로리. 여러분, 영어를 쓰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 하나이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와, 이거 보면, 스포. 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간접적으로 알수 있죠? 그쵸,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거. 라이트하우스 채플. 호산나 클리닉, 라이파. 센츄럴, 어쩌고저쩌고.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영어 쓰나? 나이지리아? 만약에 제가 인종을 구별할 수 있다면 조금 유리할 텐데. 여러분, 근데 지금 보면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다니는 거 보니까 영국령은 아닌 것 같아요. 남아공은 아닌 것 같고. 56초밖에 안 남았네. 아, 여러분, 이렇게 야자수가 울창하다. 그럼 적도 부근인 것 같고요. 콩고? 콩고는 아닌 거고, 나이지리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 제가 아프리카 지리들 잘 모르네요. 잘 몰라서. 케냐? 케냐, 소말리아 이쪽에. 저기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쪽인 것 같아요. 이쪽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627km니까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는데, 어디냐면, 저는 여기 나이지리아 이거 찍었는데, 나이지리아가 아니라 아프리카는 맞는데, 가나. 가나라는 지방이네요. 가나. 가나의 좀 해양 지방이네. 너무 근데 너무 진짜 가나 같은데 가난한 게 혹시 아프리카 그런가? 여러분, 아프리카가 이렇게 넓어요. 위도는 비슷한데 맞췄네요, 이렇게. 그쵸? 근데 저 에티오피아 같은데 찍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죠? 여기 나이지리아 이쪽에 가나 이쪽이 이렇게 조금 식생이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이쪽은 사막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여기는 완전 사하라 사막인데, 야, 여기는 진짜 얼마나 넓은지 알수 있죠, 사막이. 야, 진짜. 그렇다고, 그쵸? 괜찮고요. 됐고요. 그 다음에, 아, 요번에는 어디일까요? 미국 같기도 하고 유럽 같기도 하네요. 번호판이 파란색인 거 보면 북유럽 같기도 하고요. 스파. 깨끗해 보이네. 그쵸? 깨끗해 보이고요. 문자를 어디 쓰나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표지판에 문자도 되게 중요하고요. 좀 날씨가 흐린 거 보니까 그런데,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다니니까 영국은 일단 아니고요. 미국일 가능성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인 것 같, 아, 있다. 패밀리 피트니스라는 말, 이런 거 미국식 영어 아닌가요? 미국 있고요. 제가 봤을 때 미국이고, 미국인데 동부 쪽인 것 같습니다. 동부에 온대 쪽인 것 같고, 이런 식생 같은 거 보면 조금 그런 것 같기도 보이고요. 오늘 미국이 워낙 넓고 다양해서, 여러분, 미국은 진짜 거의 때려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따로 공부하지 않는 이상. 제가 미국 공부한다 그러면서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101번 도로인가 보다. 101번 도로, 노스. 101번 도로, 도테덴들. 아, 이거 뭐라고 써있는지. 오레곤인가? 아, 오레곤주구나, 오레곤주.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요것만 해도 거의 뭐 이런 건 진짜 보너스 문제예요. 이렇게 101번 도로에 있던 어떤 아저씨가 지금 아주 그 자랑하듯 지금 붙여놨는데 중고 가게인 것 같고 US 101번 도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레곤도 26, 26, 101, 197, 포틀랜드 있죠. 395. 아, 이 도로 시스템도 좀 알아두면 좋은데, 가만있어 봐. 101은 어떻게 되는 거? 395, 20, 97. 노스라고 돼 있으니까 이쪽인가? 99W 154 130 26 밴쿠버고요. 더 올라가면 아 이게 진짜 아 도로를 어떻게 이게 도로도 법칙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101이면은 아, 벌써 17초밖에 안 나왔다 지금. 아, 안 되겠습니다. 그냥 오레곤 쪽에 좀 북부로 찍겠습니다. 아 저쪽이 뭐지? 왼쪽이었네. 아 여기는 101번. 아, 101번 이렇게 해서 끝. 진짜 완전 북쪽이네요. 알아듣기 쉽다. 롱비치 쪽으로 가는, 와, 시사이드는 데구나. 여기, 그 옆에 바다가 있나 보네요. 와. 오늘은 좀 점수가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오레곤이라는 거 맞췄어. 226km면, 주에서 주 사이가 260km. 진짜 엄청나다, 이것도. 하여튼 미국은 넓어서 엄청나네요, 진짜. 좋습니다. 네, 다음 사라곤드. 여긴 어디냐? 침입수가 많고 유럽인 것 같죠? 좀. 아, 도로 상태를 보면 도로 비포장 도로고요. 엄청 나무가 많네요. 그쵸? 아무런 표지판도 없습니다, 진짜. 여긴 어딘가? 아, 이 정도의 울창한 삼림면 꽤 북적인 것 같고요. 캐나다나 러시아가 지금 의심되고 있습니다. 비포장 도로이다. 왜 비포장 도로일까요? 못 살아서? 아니면은 그래도 도로 자체는 깨끗한 것 같은데 러시아의 울창한 삼림, 침엽수림, 엄청난 침엽수림인데 여기가 어딜까? 유럽일 수도 있잖아요. 세 군데 러시아, 캐나다, 북유럽 중에 하나인데 너무 특정하기가 어렵네요. 뭔가 하나를 배제할 수 있는, 소거할 수 있는 뭔가 단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표지판이라도 하나 없나요? 지금 표지판이라도 그래서 표지판이 있었나? 그래서 봅시다. 뭐가 있었다. 저게 지금 유일한 단서인 것 같습니다. 무슨 피스케? 무슨 피스케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아씨 이것도 가려놓냐 이걸 또 사유재산이라고 가려놨나 보네. 아 북유럽일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유럽 노르웨이? 핀란드? 노르웨이냐 핀란드냐 이런 구조 이상한 와 이거 뭐야 굴착기 같은 게 있고요. 지금 문자가 아까 전에 보면 아, 표지판 나왔다. 자, 봅시다. 아테제르뭐 이거 완전히 그거네. 북유럽이고요. 북유럽인데 노르웨이, 스웨덴일 수도 있어요. 스웨덴일 수 있는데 엄청 북쪽인 것 같은데 노르웨이의 북쪽. 아, 이쪽일 수도 있겠지, 이럴 수도 있는데. 아, 여기로 찍어보겠습니다. 아, 너무 북쪽으로 찍었다. 아, 와, 여기도, 아, 여기가 더 울창하구나, 숲이. 스웨덴의 이쪽이. 아, 여러분, 저는 여기를 찍었는데, 저기 북쪽을 찍었는데, 저기보다 여기가 훨씬 울창하네요. 스웨덴인 거 맞았습니다. 2600점이면, 아유. 자, 마지막 라운드. 자.
지금 현재 14,743점이죠.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점수면. 자, 봅시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크로싱, 레일로드 크로싱 안 된다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미국인 것 같고요. 저 영어로 써 있으니까 미국인 것 같죠. 차는 오른쪽으로 다니고 픽업 트럭이 있고 완전히 미국풍, 미국의 뭐 캔자스나 이런데 좀 약간 중서부풍. 아, 나와있다. 웰컴 윌로시티. 여러분 윌로시티가 어딘가요? 미국에. 아,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걸? 슈터스 뭐가 미국이 아닐 가능성이 있나 혹시? 미국이 아닐 가능성이 있을까요? 윌로시티가 어디야? 윌로시티 파크. 윌로시티 파크. 윌로시티. 호주? 캐나다에도 이런 데가 있을까? 아니, 아닐 것 같아요, 왠지. 미국일 것 같은데. 자, 미국. 마일 표시가 나와 있으면 미국인 거고. 지금, 아, 저는 이런 창고 같은 거 보면. 미국 같죠? 미국 같고요. 화질이 안 좋은 스탑 화질이 안 좋은 걸로 사진을 봤겠지 또? 그렇죠. 화질이 안 좋은 걸로 봤겠네요. 왜 이렇게 되냐 또. 빨리 그냥 어디를 찾아봅시다. 미국에 약간 완전 남쪽은 아니고 지금 보니까 캔자스, 사우스 다코타, 아이오와 이런데 뭐, 윌로시티였죠? 미네소타? 더루스, 베이비지, 파고. 야, 이거 예전에 그 파고. 영화가 있었는데. 아, 모르겠습니다. 미국인 거 맞는 것 같은데. 비너. 폴스, 위치토, 캔자스, 위치토, 댈러스, 테네시, 아, 네브라스카, 아이고, 아이고, 아, 시간 제한, 아깝다, 아. 시간 제한이었어. 빠졌습니다. 아, 맨 마지막 거못 봤는데. 아, 맨 마지막 거 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 안타깝습니다. 지금, 아, 맨 마지막 거 어디였나? 미국이었네, 하나는. 미국 어디냐? 잠시만요. 저거였나? 오레곤이, 하나 오레곤이었고, 하나는 여기였고, 여기였네, 하나는. 미네소타, 미네소타주 옆에, 예. 노스 다코타주에, 다코타주에. 마지막 장소는, 노스 다코타주였습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뭐, 14,900점이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15,000점 넘을 수 있었는데. 욕심부리다가,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